자, 마무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의 추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. 68대 57, 11점 차. 유현준, 5초. 아, 흘렸어요. 잃어버립니다. 바운드 패스. 박주른, 골밑! 찬스 두 개를 얻습니다. 아, 일단은 지금 수비 성공 이후에 그대로 좀 찬스는 나고 있거든요. 게다가 지금 팀 파울까지 끌어냈어요. 네. 성균관대학교는 4쿼터 팀 파울이 없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. 상당히 성균관대학교 이제 추격의 의지가 지금 박준원 선수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앙이 돼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 홈구장이기 때문에요. 자, 이런 부분을 또 에너지를 발판 삼아서 또 추격을 해야겠죠. 네. 박준원 자유투 1구 성공. 이학년 선수들 상당히 투쟁심도 있고 네. 욕심이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4학년 선수인 김남건 선수가 네. 이 평소보다는 좀 활력이 저조하다는 점이거든요. 두 번째는 놓쳤습니다. 10점 차 유현준. 역시 템포를 조절합니다. 점프패스 연결. 백영식. 손홍준 천천히 갑니다. 네. 수비가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요. 중앙에서 짧게 연결 골밑 들어갑니다. 이번엔 잘 줬네요. 박민석 득점. 자, 손흥민 선수가 이윤 선수를 끌어낸 다음에 네. 패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. 이윤수. 야, 이번에도 공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네. 턴오버. 자, 한양대학교도 역시 이 유현준 선수 때문에 울고 웃네요. 네.